Nice game to eat.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D조 진출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가바이트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신 분들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부산에서 오셨나요? 네. 혹시 NLB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정말로 정말 광팬이시네요. 네. 저희가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네. 뭐 자판기에서 음료수라도 네네, 뽑아드시면 아, 물론 저희가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 요스타디움에 있는 또 자판기 음료수가 그렇게 네. 꿀맛일 수가 없어요. 아, 소문이 나가지고 팬분들이 부산에서 저걸 마시러 왔다는 분도 저번엔 줄 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또 지나가던 행인이 네. 앞에는 편의점을 가지 않고 저 여기 올라와서 요스타디움 문 닫으셨는데 열어달라고. 아, 올라와서? 네. 소문 듣고 왔다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던 또 일화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기가바이트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LGI 2팀과 MIG 블리츠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LGI 2팀이 앞서나가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3연승이에요 지금. 그렇죠. 오늘 경기만 본다면 네. 연승도 연승인데 네.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본인들이 잘해서 이기는 느낌이라 와 되게 잘한다 네. 이런 느낌 막. 특히 녹턴이 궁이 날아가면서 그 충격파를 쓰는 장면은 네. 뭐 한 번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네. 좀 시도의 움직임 정말로. 네, 그러니까 IM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설렘이에요. 언제나 뭔가 설레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길 때도 질 때도 그렇기 때문에 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래서 거예요. 이래서 LG 팬한다 뭐 이런 지금 네네, 이 맛에 뭐 LG 팬한테 그런 게 그러니까 참 네. 뭐 재밌는 어떤 팀 칼라를 갖고 있는 네. 팀이에요. 반면에 MIG 블리츠 중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잡지 못했고 뭐 해설진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석 선수를 중심으로 네. 좀 해줘야 되는데 니달리가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원석 선수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네. 이번 경기 MIG 블리츠 뭔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이대로 MIG 블리츠 탈락하게 돼요. 자, 그럼 이 경기 픽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맨 나와요. 아, 베인맨 바로 나오죠. 이게 제일 나왔죠. 궁금했어요. 우주에서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또 나오네요. 베인맨이. 와, 이거는 네버다이 백효 선수는 베인 오리아나. 오리아나까지 전 경기에 활약했던 챔프들 위주로 일단 벤을 해주고 있는 MIG 플리츠입니다. 베인 승률이 62%예요. 좋죠. 저 중에서 트위치는 벤까지 당하고 있는데 베인은 벤은 그렇게 많이 당하는 챔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베인은 네. 사실 내용적인 측면보다 자존심에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그렇죠. 일단은 오늘 베인을 한번 당한 팀들 에일리언웨어와 지금 MIG 블리츠 모두 베인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자, 자크가 쓰레쉬 엘자이미 팀 베내주고 있고요. 요즘 퍼플 사이드에서는 자크 베인이 거의 필수가 돼버렸죠.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챔피언스 NLB 통산 데이터들 위주입니다. 예, 공식 리그 두 개 리그에서 보여진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샌벤 자, 그래서 자르반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아 마지막 벤 이거 강한 정글러 하나 죽이는 정도가 지금은 아니 뭐 아리벤도 좋고요. 벤 엘리스벤 아 이번에 근데 엘리스 죽이네요. 리신 자르반 정도가 일단은 뭐 정글러로서는 떠오르고요. 네. 프라이 선수는 뭐 둘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트위치 그렇죠. 어차피 정글러 둘 중에 하나 살아남으니까 네 라는 생각으로 더 좋은 픽 하나 네 트위치 벤 자체가 네버다이베켜 선수를 인정을 한 거고
특히 캐리 형 정글러는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MIG 블리츠 선수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위치를 벤합니다. 아, 트위치를 픽합니다. 네, 이러면 리신 라일락 선수의 리신 라일락 리신 정글러 골라놓고 나미 정도를 땡겨와도 되고요. 나미 땡겨오면은 원딜 있으니까 나미 케이틀링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르반 베이가 일단 뭐 라일락 선수나 프렌 선수 모두 자르반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애쉬가 사실은 뭐 챔스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나오면서 좀 패배하는 그런 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나미와 이블린 카르만 아닌가요 역시 카르만은 안 그러는 걸로 가나 보네요. 이블린 픽이 되면은 뭐 무난하게 절반이나 네. 리신 골라놓겠죠? 그러면은 나미의 정글러 하나가 제일 네 모범 답안이죠. 이블린 나미 가져갑니다. 네. 여기서는 굳이 보듀오를 완성시킬 필요는 없고요. 리신에다가 카드를 먼저 보이기 싫다면 보듀오 완성시키는 게 지금 제일 무난하겠죠. 서포트 뭐, 리신소나 네. 정도 예상이 되죠. 어 제이스 아니면 아까 밴드 썼던 아리를 픽하는 것도 지금은 아리 어쨌든 지능 상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양팀 픽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포터 승률 나오고 있죠. 어 피드스틱 네, 류나 선수가 좋아하는 서포터이기도 하고요.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확실히 뭐 1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경기 무조건 가져가야 되거든요. 피드가 쏘나 좀 고민을 하는데요. 자 이게 피드스틱으로 되면은 라인전이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상대가 또 이블린 있기 때문에 피드를 가져갑니다. 리신 피드이에요. 네, 이러면은 진짜 바텀은 피드 트위치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케이틀린 하나 골라놓고 탑이나 미드 픽하는 정도. 지금 사실 그냥 무난하게 한다면은 오리아나가 뭐 모범 답안이죠 사실은. 네, 근데 오리아나 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벤이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뭔가 고르기에는 픽이 좀 애매하게 합니다. 아리 뭐 이런 챔피언이 선픽 고를 때 그나마 부담이 덜한 챔피언들인데 네 자크나 첸이 살아있다면 자크나 첸 골라놓으면 또 안정적인 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탑은 어찌됐든 애플 선수 캐넨을 좀 염두를 해야겠죠.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자르반 탑 자르반 이게 캐넨을 염두한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자르반 탑솔은 캐넨에게 상대가 되거든요. 자 자르반 그레이브즈입니다. 자르반 그레이브즈예요. 아리 아리 골라줍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캐넨을 가져가는 거는 탑 자르반에 대한 부담감과 좀 탱커에 관한 부담감을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는 탈론 고민이 좀 될 것 같죠. 사과 선수의 퀸 아리 퀸. 퀸 탑으로 가겠죠? 네. 간다면 뭐 퀸이 이동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르반의 뭐 스킬 한번 피하는 정도나 뭐 근데 이게 그 자르반의 미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뛰는 개념이다 보니까는 네. 레넥턴 가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저는 탱커 그리고 좀 자르반과 남자의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챔프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레넥턴과 상대할 탑 아니죠 미드 네. 아리를 상대할 미드라이너를 뽑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리를 이기는 네. 상성으로는 라이즈와 스웨인 정도가 있는데 사실 라이즈도 초반 주도권을 밀리기 때문에 스웨인이나 라이즈 둘 다 아리에게는 초반 주도권을 좀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정글러가 이블린이니까 네. 초반에 강점을 좀 가져가고 싶을 텐데 본인 좋아하는 픽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럭스 네 가져가는 것도 지금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경기를 좀 운영적인 면을 좀 더 풀어가겠다 싶으면은 그냥 제드를 가져오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쿠로 선수의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3경기 모두 오늘 3경기 펼쳐졌던 경기에서 모두 활약을 해줬고 좋은 네. 모습 특히 뭐 신드라 하드캐리 방금 전 경기에서
오리아나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오, 리산드라. 리산드라가 나왔습니다. 미드 승률 100%입니다 지금. 그리고 리산드라가 그 음향경 교수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아리가 두 번 나왔거든요. 선생님들이 모두 아리를 플레이할 때 리산드라는 정말 답이 없다. 네. 정글러와 경했을 때 리산드라가 호응해주면 할 게 하나도 없다. 아리가 그냥 죽어야 된다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 자체도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통해서 생존하거나 저걸 이렇게 교란하는 식의 플레이인데 리산드라 같이 우직한 무직한 이니시에이터한테는 좀 답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연극과 같은 시간 사이에 사망하기 때문에 아리가. 자 일단 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LGI 미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MIG 블리치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르반 역할은 명확하고 자르반이 할 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레넥톤이거든요. 레넥톤이 나미의 헤일과 그 그레이브즈의 연막탄을 잘 피해서 얼마나 좀 딜을 퍼부어 주느냐, 얼마나 탱킹을 잘 해주느냐가 지금은 레넥톤이 제일 중요한 일 것 같네요. 자 이제 픽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룬 세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선수의 레넥톤입니다. 자르반과 만나게 되겠고요. 근데 언제나 그래요. 레넥톤은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 네, 제 문화 세팅 중에 하나죠. 대 AD 론으로 사용 많이 하는. 고민하다 뽑을 게 없을 때 선택한다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지금의 레넥톤의 포지션은. 그 얼마 전 실드와 프로스트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의 레넥톤 픽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결과에서도 항상 좀 그런 느낌. 아 이래서 그냥 레넥톤은 잘 알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최근에 뭐 티아메스가 레넥톤이 나오면서 딜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리는 빌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또 공템이라서 한타 때 애매해지긴 하거든요. 자, PLL 선수의 자르반 방관과 고정 데미지 섞어줬습니다. 네. 921. 921. 14, 16 이런 건 아니네요. 방어에 많이 투자를 해줬어요. 상대가 또 레나톤이다 보니까. 자, 원석 선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원석 선수의 아리 고정 주문력에 마법 관통력. 선수들 다 이거 쓰네요. 특성은 21 연구. 네. 뭐 짐승 같은 힘의 포인트를 안 주는 정도가 특이하겠네요. 리산드라 핫해요 뭐 최근에. 시종일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눈. 네. 특성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죠. 21 연구 거의 같죠. 유나 선수의 피드스틱입니다. 피드스틱 마관의 주문력 26. 네, 피드스틱은 이런 많이 쓰죠. 네, 푸시를 하면서 딜교환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초반 팅팅팅팅 정말 강력합니다. 구형 21. 유틸 21. 공격적인데요. 자 라샤 선수입니다. 그 누구보다 빨리 남의 꿀을 알았던 선수죠. 이속을 넣어주네요. 쌍관 이속 고정 체력. 네 이속 20까지나. 이속 엄청 빨라요 지금. 영구 21. 의외죠. 사실 피드스틱 서포트 한 대 있으면은 싸움할 생각에 체력 많이 넣어주는데. 자 프라이 선수 리신입니다. 정글이 좀 활약을 해줘야 돼요 초반에. 네. 네. 자르반 리신 진짜 잘 다른 선수죠. 모스트입니다. 쿨감. 쿨감의 생명력수 특성을 포함해서 아마 10%를 만드는데 쿨감 10%를 완성하는 세팅. 21구 자 쿨까지 뭐 잠깐 보도록 하죠. 네. 고정 물리계와 주물력 쿨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룬과 특성을 확인해봤습니다. MIG 블리츠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 아리와 리산드라 특히 원석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쵸? LGI 미팀은 오늘 뭐 활약을 펼쳐서 세 경기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된다면 8강에 정말 기분 좋게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D조 진출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12강 D조 진출전 LGIB 팀과 MIG 블리츠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LGIB 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자르바니 플라스크고 레네토는 도란 방패, 리시는 도란 검에 이블리는 마체테 시작이죠. 네, 아이템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게 왔어요. 네. 아우, 어? 피해주고 직발로 샤퍼 해놓고 누가 누가 들어온지 보는 거죠 지금. 네, 데미지 좀 있긴 했습니다만 평타 붙이고 아이템 구성이 저래서 2대2 싸움 자체는 탑에서는 LGIB 이기 힘들어 보이네요. 미니언 생성까지 서로 보고 있어요. 사과 선수와 PLA 선수. 네, 그 와중에 LGIB이 깊숙이 와딩을 잘 했고요. 그렇죠. 자르반 뭐 템 선택 자체가 그렇게 레스톤과 타드하게 싸울 생각이 없죠? 자, 이쪽에 좀 와드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와드 핑크 와드와 일반 와드를 아래쪽에 좀 설치를 해줬고. 네. 와 됐습니다. 상대방 레드 쪽에 와드를 꼽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뭐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마딩이 됐죠? 네. 그 와중에 약간의 소모전이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또 아까 실패를 했지만은 라일락 선수의 그 스틸 움직임을 MIG 블리츠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했었기 때문에 이블린 상대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인 스왑인가요? 스왑. 라인 하는 것 같죠? 예, 라인 스왑에 리신 블루 스타트 어느 정도 지금 체크를 했을 거예요. 라인 스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블루 상대 레드 쪽에 와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늑대를 먹고 간다는 면에서는 레넥톤이 괜찮고 아이템 선택 면에서는 자르반도 뭐 라인 사업에 답이 없어지는 그런 템 선택은 아니니까요. 또 애초에 자르반이 라인 사업에 많이 쓰이는 챔피언이기도 하죠. 예측을 하고 서로 정레드 갑니다. 네, 서로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서포터가 있는 쪽으로 버프를 먹는 거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요즘 거의 기본적인 플레이가 되어버렸죠. 남기고 합니다. 네, 손 지금 복귀하고요. 서로 정글 맛있는 건 냠냠. 자, 그러면서 바로 탑. 저 다이브갱을 리신 체력이 좀 불안해서 이거는 되게 어그로 잘 빼야 되거든요, 타워그로. 반대로 자르바는 빗장 잘 써야 돼요. 어? 어? 1레벨이에요. 저 1레벨이에요, 1레벨. 1레벨. 어? 어? 근데, 다행히 아, 못 먹었어요. 처형입니다. 근데 이게 네. 뭐 리신, 아, 그 피들 처형 당하고 이렇게 죽었으면 이득이죠 이거는. 그렇죠? 버프가 빠진 것도 아니고. 아, 2레벨이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1레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네. 노리고 정확히 잘 들어가준. 그렇죠, 1레벨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설계 잘했어요. 사과 선수가 늑대를 먹고 온 게 신에서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피드특이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뭐 상대에게 골드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프리 귀환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이거 혼자 있거든요? 트위치가 지금 전멸이 쌍버프 이블린 전멸이 자, 말살디 그렇죠. 아, 버프 선수 네, 트위치가 이길만한 싸움이었는데 게다가 피드스 복귀하면서 쌍버프 축하드립니다. 이게 스펠 차이죠, 스펠 차이. 큰일 났어요. 어? 잠깐만 어? 근데 이거를 쌍버프가 공포. 아니, 이거는 쌍버프 쌍버프 됐고 피드 위험해요. 갑니다. 피드 위험해요. 피드 위험해요. 점점 바텀에서는 자 리신이 그래도 아 미니언 킬러 아 미니언 애꼈어요. 맞고. 맞고 전멸 이게 아. 예. 피들 때문에 그레이브즈는 정화를 들고 트위치는 도막을 들었어요. 결국 그것이 라인 스왑에 꼬인 것이 아 서로 돌고 도는. 하지만 이 와중에 이득을 본 쪽은 뭐 어쨌든 바텀 쪽도 지금 리신이 풀어줬고 탑에서 자르반이 한번 전사를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라인에 집중될 때 제일 중요한 것도 미드 라인인데. 그렇죠. 미드 라인은 리산드라가 그냥 리신 오 리신 뒤 있어요. 이분이 왔어요. 네, 리산드라가 마나가 없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리신 킬 뭐 이런 거 노리기는 좀 힘들죠. 자, 전멸을 뺐기 때문에 다음 번 타이밍에 리신이 한번 미드 한번 더 노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나마 지금 초반에 많이 말렸던 PLL 선수 집에 가겠죠, 다르고 네, 키를 내요 그냥. 키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고요. 어, 레넥톤 체크했어요. 근데 리산드라가 이제 전멸이었기 때문에 로밍 잠깐 노려봤었죠. 자, 와딩
완성. 아, 이건 정말 꿀맛이죠. 와드가 제일 맛있는 두 가지 타이밍. 자, CS는 비슷합니다만은 원딜끼리 지금 트위치는 2킬이라는 점, 그리고 탑타워가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MIG 웃어주고 있고요. 킬 자체도 MIG가 높은 상황. 자, 이블린 탑 갑니다. 쌍버프라 스펠도 빠진 트위치거든요. 네. 이게 트위치 피들 둘 다 자르반한테 붙어서 도망은 못 가요. 아, 핑화, 어, 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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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해요. 좋습니다. 어, 이거 좀 큰데 완전 모르고 있습니다. 아리 올라와요. 그래서 아리가 지금 뭐 큰 위력을 발휘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자칫 아이고. 잘못하면은 이거는 손해로 쌍버프 아까 집갔어요. 어, 네. 어느 정도 움직임을 예측했다고 느낀 거죠. 아리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PLL 선수가. 근데 아리가 지금 미아가 될 수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죽을 타이밍도 아니고요. 그렇죠. 집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예측 범위 안에 있는 플레이죠. 다시 내려갑니다. 이러면 뭐 네, 무리하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분의 시간 남겨가 사실 뭐 그 상관없죠. 리신이 미드 쪽에 보이기 때문에 바텀 푸시해줄 수 있고요. 미드 CS 타이 좀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자, 아 매우 안 맞았어요. 아리 오레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리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리가 올라간 거를 리신이 미드를 커버먹었으니까 손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6레벨 누가 먼저 치냐는 사실 미드 싸움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아직 아리가 아직도 오레벨이라는 거 4레벨 이분님 이거 오히려 울산드로 때문에 라이오스는 붙죠. 자, 자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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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았어요. 오 방어 방어 치열하게 미드 중심으로 소모전 펼쳐주고 있고요. 레이브즈 타타 체력 얼마 없죠. 그리고 지금 리신까지 갑니다. 리신 또 가요. 네 이거 자, 일단 6렙 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탑 줍니다. 그 사이에 이블린이 카죠. 어 이거 좋죠. 네 아리가 지금 풀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블루까지 뺏기면 이거 뺏기면 좀 큰데요 아리한테. 그렇죠. 레벨 차이도 나고 CS 차이도 많이 나고 있어요. 1레벨 차이입니다. 오늘 쿠로 선수가 미드에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든든하게 지금 허리라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 블루가 블루석 블루인데 블루 경험치가 진짜 깨알았거든요. 자 일단 피들과 트위치는 다시 바텀 쪽으로 탑을 밀었기 때문에 바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어쨌든 포탑을 먼저 이득을 들려버리는 움직임 계획이 있습니다. 리산드라 블루 먹고요. 이러면 아리와 리산드라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리신이 좀 미드 쪽에서 뭔가 좀 이득을 챙겨가고 싶을 텐데 제일 좋아 제일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엘자임 입장에서는 자르반이 완전 탑 지방용 선택을 한 상황이고 상대는 전체가 다 옵니다. 드래곤 타이밍 맞아. 좋아요. 그냥 주나요? 아 이거는 이 이블린이 궁이 있으면 뭔가 해볼만한데 네 이블린이 네. 궁이 없기 때문에 주네요. 무려 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골드 차이가 좀 벌어지죠. 네 많이 좋습니다. 자, 미드 포탑을 깨지는 당연히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만 주고 리산드라 블루를 이용해서 아리와의 차이를 좀 더 버리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네스틱 미드로 이동 오히려 CS 차이가 20개 정도, 25개 정도 나고 있는데요.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CS 차이가. 네. 조금씩 찍었어요. 우리 6레벨. 상대 버프 포함해서 쌍버프 유지하고 있고. 밥이 나오고요. 이상해, 목소리가... 빨리 하향당했으면 좋겠어요, 배에 안 나오게. 네, 목소리가 진짜. 제가 LOL에서 제일 싫어하던 챔프 스킨 중 하나가 붉은 남자 코르키 파리 소리였는데 아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네 웽 하죠 중간인가 네. 게임 내내 똑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코르키랑 닮았어요 캐스터 분도 수염 예 아니요 캐스터 분의 신장이 네 아 네네 네네네네 아 왜 아, 귤을 드시고 그러세요? 아 네네네네 아 백플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티파밍까지 네 보고 어? 있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죠. 짠 과연
리신과 함께 뭔가 한다면 좋은데. 어, 분노 분노 자, 분노 치는 거야. 분노 치는 거야. 분노야 빨리 차라. 근데 이게 내려가 전멸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리신까지 왔는데. 네, 이동기 있으면 살죠. 전멸을 먼저 썼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리신이 지금. 네, 전멸을 먼저 써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자르고 통하는 게 맞춰야 두 번 쓰거든요. 네. 어, 이거 옆에 있어요, 이블린? 이거 헬각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맞았어요. 리산다 아직 군 있어요. 역으로 딸 생각하는 건가, 이블린과 함께? 체크했어요. 맞습니다. 자, 빌드를 한 번씩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리신이 계속해서 막 레네토까지 내려올 정도로 리산드라를 지금 의식하고 있죠. 근데 쿠 선수가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자, 봤어? 어, 중간 시간에 리신 오기 때문에 자 끊겼어요. 비드군 끊겼어요. 비드군 문제는 여기죠. 비드군 끊어가 있습니다. 자, 전멸 약간 그림수로 나갔어요. 팅팅팅팅 맞습니다. 딜 부족해요 이거. 아니 오는데 이블린이 커버오고요. 아, 프라임 선수가 그레이브즈 차려고 노리다가 전멸 때문에 둘 다 놓쳤네요. 결국에는 상대를 이제 밀어낸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킬은 나오지 않았고요. 바텀이라도 밀어야죠. 네, 이거 반드시 밀어야 된다. 왜냐면 타워치 자르 많이 프리파이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킬 성공 못해도 타워 밀기만 하면은 밀는 게 약간 이번 타임에 밀 수 있을 것 같죠? 네, 결국 글고래서 앞서가는 구도는 MIG블리치가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좋아요. 자르반이 그 사이에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4명의 팀원들이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 1차 포탑과 드래곤을 내주는 손해를 봤고요. 라일락 선수 정글. 어, 근데 미드 차이가 좀 심해지는데요. CS가 점점 벌어집니다. 네. 엄청 심각한 거죠 이거? 40개까지 벌어졌어요. 글골로 연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리가. 네, 좀 야마야몽둥이 같고요. 타워 두 개 드래곤 하나 치고는 사실은 거기다가 킬도 3킬 차이 나는 거 생각을 하면은 이 스노우볼을 MIG 블리츠가 지금 막 굴려갈 타이밍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리산드라가 지금 한 번도 죽지 않고 너무 안정적으로 리신이 정말 많이 노려졌거든요. 네. 전멸 없는 타이밍도 있었고 그 타이밍 너무 잘 넘겼어요. 지금도 전멸이 없긴 합니다만은 리산드라 혼자 잘 큰 게 아니고 상대가 계속 후벼 파는데도 잘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풍화 서로 지워주고요. CS는 언제든 항상 강조하지만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상대가 한번 타이밍 잘 잡고 타워 밀기 시작하면은 글로벌 골드가 금방 따라잡혀버리게 봤어요? 되거든요. 올라오지 않고 와드 지웠습니다. 자라반 탑 쭉쭉 밀어주고 있고요. 핑화 지우려는 거죠? 음파 피하고요. 잘 지웠습니다. 3000골드 정도 차이. 이블린 블루 쪽. 어우, 리산드라 신명을 나왔어요. 오는 거 봤습니다. 이 자르반 탑인 거 뻔히 아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르반은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자, 네. 지금 받았어요. 4대5로 버티는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줘야겠네요. 네. 그 타워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운영상에서 시야 확보 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MIG 플리츠가 지금 적극 활용할 타이밍이죠. 자르반도 다른 챔피언 안 보이니까 일단 빠진 상태 하고요. 뒤치? 자, 모란콘까지 숨어서 모란콘. 아, 매우 대박이야. 이거 죽어. 이거 전사죠. 이거 전사죠. 어, 이블리까지 잡으면 헤이! 야, 전멸 좋았어요, 지금. 헤이 좋네요. 그래도 아셔서 그 와중에. 네. 무령아만 혈을 통해서, 자, 이번에 매우 타임이 너무 좋았어요. 도망 못 갔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에마자 이득 봤죠. 에마자 이런 그 시야를 활용한 급습 이득이 가장 좋은 플레이입니다. 자, 히드. 자르반 자! 탑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자르반이 이건 미드 밀리거든요, 잘못하면.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레넥턴 내려왔고요. 비엘 선수 커버를 잡았네요. 그동안 네 명에서 버틴다 힘들었지라고 하면서 네 일단 킬을 한번 힌드스가 한번 끊어줍니다. 근데 이제 비엘 선수가 탑에서 꽤 오래 버텼던 것 치고는 어찌됐든 좀 허송세월한 시간도 있어서 레넥톤에 비해서 뭐 자르반이 둘만 놓고 봤을 때 뭐 훨씬 CS 잘 먹고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오히려 아리가 자리 비운 사이에 레넥톤이 좀 미드 CS를 많이 먹으면서 네. 리산드라가 아리에 비해서 그나마 한번 끊어준 것이 좀 컸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그걸 금세 따라잡힙니다. 예, 그런 좀 시발점이 됩니다. 사실 저 3000골드가 아 2000골드 됐네요. 이제는 2000골드가 포탑 두 개를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미드 이번에 미드 드디어 죽였죠. 이제는 자르반까지 합류한 한타예요. 시야 싸움 가야 됩니다. 블리츠 입장에서는 와, 핑화 싸움이 치열해요. 지금 이블린도 있고 자, 트위치 바텀에 몰려있는 CS 챙기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블루. 크게 강조는 안 해드렸으면 정말 잘한 것 중 하나는 애플 선수가 어찌됐든 보타워를 끈질기게 잘 지켰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로빙 때 적절하게 이득을 잘 취해갔고요. 아까 이제 뭐 리산드를 노릴 때는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플레이한 게 맞습니다. 자 이거 누가 뭐 잘 피해주고요. 핑화 엄청 지금 사고 있어요 양팀. 특히 지금 나미가 이게 바로 피든스틱 때문이죠. 시야를 확실히 스쳐지지 않겠다 우리가. 네. 안 그래도 지금 포탑 상황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피드 AK 글로브도 2000골드, 2500골드 정도. 자, MIG 지금 미드 붙여야 됩니다. 지금 사이드라인에 자르반과 그리브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를 미드 푸시할 생각이죠, 그래서. 네. 밀어놓고, 매버 공격 증가. 자, 이번 타임 위험해요. 빨리 와줘야 밀리죠, 됩니다. 밀리죠, 밀립니다. 리산드라 빨리 와줘야 되는데 지킬 생각인가요? 밀릴 생각... 아, 빠지네요. 못 지킵니다. 1차 다 밀렸어요. 공기를 하나도 못 밀었고요. 네. MIG 운영 좋습니다. MIG가 딱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쯤에 피드스기 여유만 된다면 여행 먹고 피가 다 지워주고 하면 일단 더욱더 좋은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피바라기 같고요. 연장을 나왔어요. 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핑화 저렇게 많이 설치해놓은 거 다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벌면서 아리온 시간 벌었습니다. 지금 미드를 중심으로 핑화로 시야를 딱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드스의 예언자 영향이 LGIM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 피드스의 예언자 영향 약간 불안한 게 상대방이 리산드라 있기 때문에 끊길 수도 있어요. 피드스의 와드 치우다가 자, 와 눈치챘어요! 헤일 좋아요! 와 공판다! 이야! 발차기로 시작되고! 다 살아 돌아가면! 대박이야! 레넥톤! 자르반이 근처에 어, 없죠? 자르반 없으니까! 자르반 없어요! 스톤! 자! 그레이브즈 정화! 정화를 풀고 어 딜 좋은데요 그레이브즈? 자 트위치 앞전면! 근데 말살을 먼저 써서 안 죽었죠? 그래서. 아 이블린! 뒤에서 그레이브즈가? 그레이브즈가 딜 도와줬죠? 와 프라이턴스도 알아요! 그래도 이거 알아요. 양팀 정말 한타 잘해줬는데 서로 잘해줬는데 네. 그가 지금 이블린들 그리고 공아 시간됐어요. 와드가 있었다면 진작에 있었다면은 네. 양팀 집중력이 자 이 사이에 자르반은 일단 탑을 밀고 있습니다. 이러면 LGIM도 나쁘진 않습니다. 밀 수 있다면 그래서 밀 수 있죠. 이러면 이블린 내주고 탑을 민 구도가 되는 거예요. 4대 5로 싸우고 챔피언 하나 내주고 타워 하나 깬 거는 이득이죠. CS도 있으니까요.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글로벌 골드 3000 핑화 계속해서 젤딜 자 레넥톤 체력 자 통원되기네. 아네 태양불꽃 망토가 있는 자르반 압박 욕심내면은 아 낼만하냐 지금은 욕심낼만합니다. 욕심낼만해요. 오! 됐어요! 전면 펑타 야 역사 네. 방어로 한번 믿어봤는데 이제 문제는 살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리신이 잡을 딜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레벨 차이 나고요. 어 근데 여기서 더 욕심내면 이거 욕심내도 괜찮은 게 트위치가 욕심내서 예 콜을 하는 거죠. 트위치 바텀이에요. 바텀 트위치에요. 게다가 나를 불러오면 미리